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것도 정말 좋은 문제예요. 아, 너무 참신하고 너무 좋은 문제야. 그래서 참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퀄리티가 뭐 평가원이 다 좋긴 하지만 이번 문제 모의고사가 특히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13번 하나가 5개 T인데 뭐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참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계산량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자, 일단 이거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야. 그죠? 네. 그건 딱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에서 자,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항상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나쁜 거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여러분들 지금 태도 하나만 바꾸면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모퉁이 하나만 돌면은 대박이 기다릴 수 있다고. 그 모퉁이가 바로 이런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막 그냥 와, 이런 풀이 저런 풀이 막 저런 스킬 이런 스킬 물론 중요하죠. 그죠? 다 공부의 어떤 재료들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넘어서서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뭐 다른 게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게 1층으로 쌓여 있어야 2층, 3층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1층도 안 쌓고 2층, 3층 아무리 쌓으라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좀 떠올린다면은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관련 개념이 뭐예요? 바로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대칭성과 주기성.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써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선생님이 또 나름 적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월간지 3회차에 13번 문제인가? 물론 난이도는 이게 조금 더 어렵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진짜 유사해. 그래서 6평 대비로 딱 선생님이 3회차 모의고사 해서 또 그 수업을 했었을 때 왠지 좀 나올 것 같았어요. 나왔어요. 야호. 네. 나중에 오르게 올리고 자랑해야지. 좀 바빠서 못했어요. 지금 이거 만드느라고 막 며칠 밤 새고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그냥 메론 상태가 돼가지고 산전지 죽은전지 좀비인지 막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와서 글을 못 올렸는데 자랑해야지 나중에. 자, 아무튼 시간에 네. 그 선생님 뭘건지 그 안 샀다 하더라도 그 중요 문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그 선생님 그 해설 강의가 월간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무료로 그냥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럼 문제가 이렇게 PPT로 이렇게 올라가 칠판에 보여요, 화면에. 알았어? 그래서 그 3회차 모의고사의 13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복습도 될 것이고. 그리고 아, 이 갓지석의 적중이 됐구나. 예측이 딱 적중됐구나.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가슴이 웅장해질 수도 있고요. 내 자랑은 너무했다. 자, 문제는 풀겠습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자, 식이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다니 이야기는 뭐냐면 뭐 sin 2분의 파이 x가 t거나 아니면은 또는 코사인 파이 x가 t거나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의 실근 중에서 자, 집합 자, 0에서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자 그렸고요. 이거 코사인, 이거 실사인.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4고요. 이거 2고, 1이고, 3이고. 자, 이런 상태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 1에서 0,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5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지금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고 있잖아. 이걸 y라고 놓고 지금 그래프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y가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이때 t가 그냥 t가 아니라 y 꼴 t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t값은 y축 위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y 꼴 t, 네가 선을 그려봐봐. 아, 그래서 만나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알파 베타래. 그럼 만나는 값들이 이렇게 여러 개, 네 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거를 알파 t라고 한대요. 그리고 가장 큰 거를 베타 t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둘의 합이 5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그냥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자, 이 개념과 관련시키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요 아랫부분 보면은, 이거 가려봐봐. 뭐니? 대칭성이잖아. 좌우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12번 문제 풀 때, 그쵸, 반띵하라고요. 저 쌍쌍바 지워주면 깐난애기도 반띵한다고요. 왜 그걸 못했을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지석쌤의 칼럼을 세 번씩 읽으면서, 그죠? 3회도씩 하면서 힐링을 받고, 어떻게 해요? 반띵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2.5야. 즉, 여기가 평균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t하고 베타 t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것이 2.5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둘이를 더하는 5다? 맞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째, 자, 미은 살펴볼게요. 알파 t하고 베타 t, 베타 t 빼기 알파 t하고 베타 0 빼기 알파 0, 이게 똑같대. 그러면 베타 0 빼기 알파 0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t가 0일 때, 그래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여기 있네. 여기가 알파 t. 그 가장 큰 값 여기 있네.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4는 포함이 아닙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고 4는 안 포함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빵꾸가 뽕 뚫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큰 값이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봐봐. 관찰을 해. 지금 얘는 요 곡선 위에 있어. 얘는 요 곡선 위에 있어. 이거 뭐 보는 거야? 추기성. 오케이? 평행이동 되어 있는 상태잖아. 자, 그러면 그때 만족하는 그 t는 0하고 2분의 루트 2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봐, 여기서 t가 여기 된다 해보자. 이것도 괜찮아.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 같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쭉 이렇게 가잖아.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되겠느냐? 언제까지 되냐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이렇게 딱 되는데. 그래서 길이가 똑같은데. 이것보다 더 커져버리면은 이제 이 점이요, 요쪽 라인을 타지 않고요, 알파가 요쪽 라인을 타는 거야. 요 알파가 요쪽 라인을 타버려. 다른 라인을 갑니다. 저 요쪽을 타버린다고.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똑같겠죠. 같이 계속 가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또 가버리니까 길이가 늘어나 버리지. 오케이.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냐? 사인하고 코사인 똑같아질 때가 언젠데?
2분의 루트 2일 때잖아. 그죠? 45도일 때. 그죠? 뭐,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각이 똑같으면서, 자, 값도 똑같은 거, 그거 2분의 루트 2일 때잖아. 맞아. 그게 바로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t값이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맞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해 둬야 되는 부분. 아이고, 이거 자꾸 그리기가 귀찮아 죽겠네. 자, 그래도 뭐 그래야죠. 자, 봐봐. 여기서 갑자기 빛을 쫙 쬐다고 해봐. 그렇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 점들은 이런 거야. 그죠? 각 높이들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요 점들이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자, 여기가 빵꾸가 뽕 뚫려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요 점들이야. 그죠? 각 높이마다. 그죠? 각 높이 때마다. 이렇게 좀 된단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뭐 가로선을 이렇게 싹 그었을 때, 알파는 요 노랑이 위에 있는 거고요. 알파 t의 존재 영역은 여기고요. 베타 t의 존재 영역은 여기인 거야. 항상. 요 중간부, 얘 나머지 애들은 다 어중간한 애들이라. 그냥 이거 다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는 정도야. 그죠? 자, 이런 상태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아랫부분은 대칭이고요. 윗부분은 주기성을 갖다가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가 마지막 끄트머리가 틀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 대칭성을 기억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약간 이 주기성은 뭐 정확하게 평행이동이지만 어쨌거나. 자, 이 똑같이 이렇게 어떤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것을 니은에서 물어봤던 거고. 자, 그 다음째 D급 볼게요. 자, 알파 T1하고 이제 알파 T2하고 똑같아. 그런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은 T1, T2 곱한 것이 자, 3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T값은 다른데, T값이 뭐야? Y값이야. 알았어? 우리는 꼭 요 안에 들어가면 뭔가 X 이어야만 될 것 같잖아. 이거 Y라고요. 자,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함수가 좀 이래요. 여기가 T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 알파 T 막 이러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좀 뭔가 정역, 치역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쇼크받지 마시고, 어쨌거나 Y값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1이야. 알았어? 그리고 알파 t는 뭐야? x값이야. 그 x하고 y 관계를 잘 기억해 두자. 그러니까 이것은 x값인 거고 이것은 y값이라고요. 자, 그래서 x값이 똑같을 때 y값이 지금 다른 거야. y값의 차이가 2분의 1인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찾는 거야. x값이 똑같을 때 y값의 차이가 2분의 1인 거. 그거는 알파가 존재하는 부분 여기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알파 T1, 알파 T2 이렇게 있어. X값은 똑같고 Y값은 다르고. 그래서 큰 게 T2고 작은 게 T1.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이라는 이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 요런 지점들을 찾는 거구나. 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Y 관계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까다로웠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예요. 독특하고 신선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T2가 어떤 것이냐면 이 코사인 그래프 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코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그 T1 같은 경우에는 사인 그래프 위에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세타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알파 T1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니까 요 정확하게 이 그래프가 사인 2분의 파이 X인데. 그렇죠? 이 X자리에다가 알파 T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T1.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T2.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요거를 세타라고 지금 놓고 있는 거야. 요걸 세타, 이걸 세타. 알았죠? 알파 T1, 알파 T2 어차피 똑같고 세타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결국 뭔 상황이냐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T1 곱하기 T2가 지금 뭐 3분의 1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곱한 것이 3분의 1이냐 이건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그러면 제곱합시다. 제곱하면은 T1 제곱 T2 제곱 마이너스 이 T1 T2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잖아. 얘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 1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고 1 빼기 2 T1 T2 이렇게 나와. 아 그래서 T1 T2를 계산하면 돼. 자 얘를 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네, 8분의 3하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T1, T2는 3분의 1이 아니라 네, 8분의 3이구나 해가지고 디귿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뭐 한다? 대칭성을 보거나 주기성을 보거나 이게 막 고민 끝에 아 그렇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떤 선생님이 해설 봤을 때 와 선생님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지? 하는 것도 아니야. 필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 3점 문제는 건너뛰고요. 자 2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바로 적분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왔어요. 뿌듯해라. 자 여기서 좀 출제자 의도는 적분에서의 상수하고 변수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힘을 학생이 갖고 있느냐. 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선생님 그 적분 특강에서 들었던 예시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하라 라는 거였어. 이거 자 여기서는 x가 변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서는 상 t가 변수로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x가 변수이기 때문에 t는 여기서 적분 입장에서는 상수라서 이때 t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냥 얘는 상수 같은 거야. 엑스가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가 변수예요. 그래서 X는 상수란 말이야. 여기서 도리어 X가 상수야. 그래서 그냥 X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T 그냥 이거 적분하는 거라고. 알겠죠? 아,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T제곱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3분의 1X3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뭐 정적분이면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일단 얘가 변수면요, 그죠? T가 변수면. 여기서 이 x 요거는 요건 상수야,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치 뭐 f, e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상수를 취급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거 분배 법칙으로 해보면
fx 그리고 ft의 4제곱 그리고 얘가 빼기 ft의 5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적분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좀 식을 좀 정리합시다. 적분을 아이고 적분 상태에서 적분을 둘로 쪼개고요. 그리고 얘를 밖으로 빼내자.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겠네. 변수는 t고 오케이? 아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gx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g 입장에서는 얘가 변수야. 알았어요? g 입장에서는 x가 변수야. 적분 입장에서는 t가 변수고 자, 또 g 함수 입장에서는 x가 변수고 그 우리가 미분할 때는 x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하고 미분 변수가 지금 달라. 아무튼 적분 기호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꼴이 나왔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거 GA가 0이다. 그죠? 윗끝 아래끝 똑같이 되도록 대입해 주시고 그럼 0 나온다. 이거 하고 그 다음째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도 한 통째로 하나의 큰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문제 fx 같은 거라고 칩시다. 아 그렇다면은 자 미분했을 때 자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플러스 그대로 쓰고 그 다음째 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자, 이 대문자 F가 뭐라고? 대문자 F가 A에서 X까지 소문자 F를 4제곱한 거 적분하는 거. 그리고 자, 이거 미분하면 뭐야? 자, 적분한다면 미분했으니까 원래 게 그대로 나와야 되지? 근데 변수는 X라는 거. 자, 이렇게 되고. 아무튼 이거 미분하고 나면은 네, 같은 요령으로 자, FX의 자,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렇다면 요 둘이가 서로 빼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하나의 극값을 가져 그럼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자 얘 부호 변화가 한 번이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 그렇죠? 극값 하나라는 것은 자, 얘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한 번이야.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f'x가 무엇이 되느냐. 자, 요 위에는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계산을 해왔는데 자, 3 곱하기 x 빼기 3 x 빼기 5 자, 이렇게 좀 되는 녀석이야. 그리고 뭐 여기 있겠죠. 그죠? 자, 뭐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상황인데 일단 얘도 또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얘만 따로 대문자 f라고 좀 놓는다고 했어요 아까 대문자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미분을 해보면 소문자 f의 4제곱이 나오는 녀석인데 일단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야. 그죠? 4제곱이니까 그러면 항상 늘 플러스면은 항상 늘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뭐 평평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체로 증가한다 이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얘 계속 증가를 해. 올라가기만 해. 내려가지 않아 얘가. 그러면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최대 한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딱 한 점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때 이 대문자 F, 여기를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대문자 FX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인수분해 안 돼. 안 되는 거야. 물론 사실 뭐 복소수까지 인수분해 하자면 안 될 건 없는데 내 말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아무튼 실근을 갖도록 뭐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요. 이 부분이 x 빼기 a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항상 뭐 플러스거나 항상 뭐 마이너스거나 그런 녀석인 거야. 뭐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항상 플러스가 될 텐데 그 아무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얘는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잖아. 얘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애가 아니라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인수분해가 더 되죠. 왔다 갔다 0도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인수분해 또 되겠지. 그치? 이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얘의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있어야 돼. 그럼 부호 변화 봤을 때 뒷부분 보지 말고 이것만 봐도 되죠. 그죠? 요 일부분의 부호 변화는 요 전체의 부호 변화나 똑같겠죠. 그죠? 그럼 요 일부분만 봤을 때 얘가 만약에 A가 3이나 5나 다른 값이라면은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부호가 여러 번 변할 거야. 근데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기 위해서는 이때 요 A가 3이거나 아니면 5이거나 해야 돼요. 그래야 A가 만약에 3이면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부호는 딱 한 번만 바뀌어. 여기서는 안 바뀌니까. 아니면 A가 5라면은 중근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부호가 여기서 딱 한 번만 바뀌어. 여기서는 안 바뀌어. 이렇게 되겠죠. 아, 따라서 얘는 3 아니면 5가 되어야 하겠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참 좋은 문제예요. 뭐 계산량 별로 없이 이렇게 생각만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거. 선생님이 해설지 뭔가 잔뜩 써놨지만 참고로 해설지 보는 요령이 이렇게 진한 갈색 글씨 있지? 그것만이 계산인 거야. 그럼 연한 갈색 글씨 하고 뭐 빨간색 글씨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계산량은 정말 별로 없는 그냥 딱 네 줄밖에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좋은 문제였어요. 네. 자, 넘어가자. 자, 이제 21번 볼 차례인데 자, 요 해설지 그냥 가장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래? 자, 좀 관련 있는 개념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수학의 단권화에서 좀 가져가지고 왔어. 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x의 n 제곱근, 그러니까 뭐 a의 n 제곱근 근이라는 표현이 있다 해보자.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짚고 갈게요. 좀 심화 내용이 있으니까 좀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이 심화 내용이 나오잖아? 진짜 애들 다 틀릴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다 틀리거든? 근데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 근데 올해 한번 좀 나와볼만 합니다. 6평에서도 좀 고난도로 나왔고 한번 밀어봅니다. 올 수능 적중. 이건 하면 정말 대박. 자, AN 제곱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만만하게 보는데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짚고 갈게요. 자, 이거의 뜻은 무엇이냐? 그냥 N 제곱해서 A 되는 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수를 X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X를 N 제곱해서 A가 돼. 그죠?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X는 그냥 뭐 N루트 A겠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그렇다면 자 이때 요 X는 N루트 A 요거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짝수라면은 N루트 A도 있고 마이너스 N루트 A도 있어. 왜냐면 뭐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그리고 A가 0이라면 뭐 그냥 다 0이에요. 그죠? 이것도 뭐 0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면은, 자, 이거는 그냥 홀수는 마이너스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다 하더라도 n루트 a가 존재해. 근데 만약에 짝수라면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짝수 번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없다고 한다고. 그렇겠지? 이걸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그림이야. 이번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왔어, 이게. 자. 자, y 꼴 x n제곱인데 n이 홀수라고 해보자. n이 홀수야. 아,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3참수 생각하면 돼. 알았어? 네, 5참수건 7참수건 다 대략 이렇습니다. 알았죠? 약간 그 휘어져 있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대체적인 개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 창의성을 갖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한 거야. 그럼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y라고 부여했으니까 이것도 y라고 놔주는 거고요. 이때 y 꼴 a가 있는데 이때 a가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생기는 바로 이 지점. 이것을 우리가 n루트 a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럼 x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2참수 생각하면 돼요. 근데 4참수건, 6참수건, 8참수건, x n제곱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 이때는 플러스인 거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인 게 하나 생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요. 자, 그 다음째. 만약에 이게 0일 때는, 그냥 이거 0 하나 생기고요. 이것도 0일 때는 하나가 생겨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n루트 a라고 쓰고, 이 0보다 작을 때는 뭐 없어. 그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그 프린트 보지 말고 날 봐봐. 그럼 선생님 질문.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렇게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어요. 그죠?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어. 자, 그럼 A의 n제곱근 중 음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 여기서 기호 사용에 일관성이 없어. 봐봐. n이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 음수를 뭐라고 씁니까? n루트 a라고 써. n루트 a라고 써는 이게 음수야. 그냥 이거 자체로 써. 즉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항상 n제곱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n루트 a라는 기호 하나로 다 때워.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없다가 막 이러잖아.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두 개일 때가 문제야. 그래서 기호가 두 개가 약속이 되어야 돼. n루트 a하고 마이너스 n루트 a.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홀수일 때는 음수일 때도 n루트 a라고 쓰고 하나로 다 떼웠는데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n루트 a라고 쓴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 기호 사용에 일관성이 없어. 알았어? 근데 이게 그냥 실제 숫자로 제시되면 우리가 안 헷갈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음수인 거 알아요? 그냥 마이너스 3이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거 그냥 마이너스 3이야. 음수인 거 알거든? 근데 참고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허수가 돼버리죠. 이런 건 다루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로 하자. 이거는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일 때는 뭔가 음수가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가 또 따로 붙어줘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여긴 양수여야 돼. 자, 그래야 뭔가 음수 같은 게 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봐봐, 홀수일 때는 이때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a가 0보다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0보다 큰 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건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알았죠? 음양이 요 안쪽에서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짝수일 때 음양이 요 바깥쪽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이때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허수가 돼버려. 그치? 그래서 이런 기호 사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 음수가 될 때. 이게 나오잖아. 애들 다 틀릴걸?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 수능 적중 한번 밀어봅니다. 예. 그럼 어떡해요? 왜 우는 거야, 그냥? 일관성이 없잖아. 이런 경우 이렇게 쓴다. 그냥 교표를 외우는 거야, 졸라리. 그리고 그냥 알아서 알맞게 잘 쓰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21번. 자, X에 대한 방정식.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각각의 실근은, 자, 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 그렇다면 여기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요 부분 보시면 그리고 X의 N제곱이 64다 아니면은 또는 FX가 뭐 0이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N이 홀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짝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선생님이 수능 공부할 때 교과서 50번 봤다고 했잖아. 그거 가지고 뭐가 될까 싶잖아. 이런 게 되는 거야. 다 실전에 먹혀요. 자. 근데 이게 근을 그냥 딱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2차 함수인데, 뭐 근이 뭐 두 개가 있다 해보자. 자. 근데 뭐 물론 그냥 중근으로 하나만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 하나만 가졌을 때 이것도 봐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 건 좋은데 얘는 중근이 될 수 없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근이 뭐 예를 들어 알파고 이거의 근도 알파야.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알파가 중근인데 이것도 또 알파면 두 종류를 가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둘이는 달라야 하는데 그럼 얘가 근이 베타야. 근데 요거는 베타 x 빼기 베타 제곱 뭐 요런 꼴이면은 얘는 중근이 되는데 얘는 중근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홀수면은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죠? 얘가 두 개여야 돼.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두 개를 가져야 돼. 근데 알파 베타 두 개를 가졌을 때 얘네들이가 중근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알파 베타 똑같이 가져줘야 돼. 그래야 중근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자,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자,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자, 여기서 N은 짝수고, 그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N은 짝수고, 근데 얘 각각이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얘네들의 근이기도 해야 돼. 그래서 공통근을 가져야 돼. 그죠? 그리고 요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뭔가 요런 꼴 이어야 되죠. 뭐 최고차에게서는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무엇이냐? 네. 알파, 베타가 바로 n루트 플러스 n루트 64하고 마이너스 n루트 6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알파 베타 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이것이 x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의 제곱인데 n루트 64의 제곱이 되는데, 자, 64가 2의 6제곱 그리고 n이니까 밑으로 n 그거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것이 2의 n분의 12제곱.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fx다 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fx다. 아, 근데 f0이 정수이어야 해. 이 전체가 정수이려면 지수도 정수여야 돼.
전체가 정수인데 지수가 정수 아닐 순 없을까요? 그럴 순 없어요. 못 믿겠으면 이것저것 네가 대입해 보세요. 자, 이것도 그래서 전체가 정수려면 자, 이 지수 부분도 정수이어야 해. 자연수. 아, 그래. 자연수요. 말 잘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맞아요. 선생님 잠깐 미쳤어요. 전체 정수이려면 이 부분은 자연수이어야 돼. 선생님 미쳤어요. 땡큐. 자, 그래서 이때 N은 1, 2, 4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N이 뭐라고? 짝수여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얘 N은 12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 하면 돼. 그래서 2, 4, 6, 12 이렇게 된다고. 그지? 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 합치면 24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량 많지 않고요. 계산량, 그 계산한 게 그 진한 갈색 글씨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네 줄밖에 안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개념은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22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f0, fx equal 0이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는 두 개고요. 자, 그리고 fx 빼기 fx. 자, 이거의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는 세 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3차함수하고 근의 개수에 관해서는 바로 접선이 포인트인데, 자, 뭐 밑에도 써놨지만, 아, 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근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근이 세 개 있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자, 근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는 바로 접할 때다 라는 이야기야.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뭐 이런 그림들 충분히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지금 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과 관련시켜서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한다면, 아, X축에 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필연적으로.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3차함수가 접, 그러니까 순서들 필기랑 똑같이 그리자.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째 뭐 감소한다면 뭐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자,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0이야. 근데 항상 바깥쪽부터 푸는데 이게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면 지금 요 부분이 알파거나 요 부분이 베타이거나 하는 거잖아. 그래야 0 나오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x 빼기 fx가 알파거나 아니면 x 빼기 fx가 베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을 정리할게요. 자, fx가 뭐뭐다라는 꼴로 해야 우리가 그래프로 관련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이것도 필연적이야.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자, 그러면 x 빼기 알파 fx equal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이 되도록 우리가 식을 변형했습니다. 이게 세 시그널을 가져야 돼. 근데 봐봐, 이건 직선이고 얘는 3차 함수인데 일단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둘이 합쳐서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한 놈은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놈은 두 점에서 만나고,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의 포인트가 뭐라고? 접한다라고. 그지? 이게 그냥 개념이야. 자, 필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 변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풀려 해석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연성이 없잖아, 그거는.
우리 해설지 볼 때 왜 이렇게 푸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네 하다가 이렇게 답 나오네 아무런 도움 안 된다고. 풀이 방법이 아니라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 여기서 이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프적인 해석을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재밌는 것은 아, 이 문제가 정말 놀라운데 이 퀄리티가 엄청난데 자, 이때 fx가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 0 나오는데 이 직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때 fx가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지나잖아. 그렇죠? fx가 그래요. 근데 x 빼기 a도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x 빼기 베타가 베타 콤마 0을 지나. 좀 아주 흥미로운 거야. 나만 흥미롭니?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직선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이런 직선 이렇게 쫙 그릴 수 있겠지. 그지? 이게 막 여기 이쪽을 뚫는지 뭐 저쪽을 뚫는지는 좀 애매해요. 커브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것도. 근데 봐봐, 여기는 극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뚫습니다. 노란색은 이 빨간색에 붙어 있어요. 붙기 때문에. 주황이하고 노랑이가 이거 하나, 둘,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하나 더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뭐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자, 냅두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하나, 둘, 저 위에서 세 점에서 만나. 그지? 이쪽은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세 개 아니면 두 개인데. 어쨌거나 요것만으로 단독으로 세 개야. 그럼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더 만날 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4개 이상, 4개 이상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5개 이상인데 어쨌거나 이 두 경우는 그냥 나가리 안 돼. 그죠?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만났어. 그럼 이게 될 놈이면은 어때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요건 하나밖에 안 되잖아. 두 개에서 만나. 그럼 어떻다고? 접한다고. 두 개에서 만나면 접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착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접점. 그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죠? 여기 한 개, 두 개. 요것도 되나 한번 보자. 일단 여기서 무조건 하나. 그치? 여기서 될 놈이면은 두 개에 만나야 돼. 두 개 만나려면 접해야 돼. 이거 접하는 게 가능하네요. 접해. 그러면 하나, 둘, 두 개.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가 가나 조건은 만족해. 근데 이건지 저건지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 아래쪽 조건 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아직까지 계산은 단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F1이 4고요. F'1이 1이야. 그럼 여러분들 숫자 일치는 절대로 우연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여기는 요 1이 여기는 요 1이랑 같은 거고요. 그 한 점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 1이잖아. 근데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F'1이 1인데 F'0이 1보다 크대요. 이게 똑같은 이 같은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필연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 숫자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네 눈에는 이 조건이 뭐라고 보여야 하냐면 F'0이 F'1보다 크다라고 그냥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줬으면 문제가 좀 더 쉬웠겠죠. 의미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출제자가 일부러.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봐봐.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는 게 이거는 1,4라는 어떤 지점에서 1사분면이 있는 어떤 지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는지 몰라. 그래프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1,4인데 이 점을 지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접하고 있죠? 기울기 1로 접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여기가 있긴 한데 얘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아서 플러스 1인 건 정말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다 X축 아래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F1이 4인 거하고 F'1이 1인 거하고 이거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애는. 그죠? 뭔가 플러스 그 X축 위에 있는 거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인 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계산하면 아까 X 빼기 알파라는 직선하고 X 빼기 베타라는 직선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그 관련시킬 생각해야 돼. 필연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못 푸냐? 숫자가 맞아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1인가 보다 하고 말아. 깔끔하네. 이러고 앉아 있어. 관련을 시켜야죠. 자, 아무튼 그래서 숫자 일치 우리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아 얘는 안 돼. 얘도 나가리. 그럼 뭐만 살아남았어? 얘만 살아남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4가 어디냐? 여기일 것 같죠? 결론 여기야. 알았어? 근데 사실 후보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봐봐. 이게 여기서도 기울기가 1일 수 있거든? 요 아래쪽에는 요 지점에서도 기울기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여기가 1,4가 아니라 여기가 1,4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만약에 잠깐만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1,4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1,4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0은 어쨌거나 x가 0일 때는 이것보다 왼쪽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접선은 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 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기울기 졸라리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그래프 상태에서는 F'1보다 F'0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요 지점이 1이어야 기울기가 1인 것과 1인 것 사이에 기울기가 좀 더 큰 기울기가 있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게 미분하면 2참, 이게 3참수 미분하면 2참수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극대하고 극소 한 가운데 되는 지점에 기울기 최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1인 게 두 부분이 있잖아. 기울기 1인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최대가 아니라는 거야. 1보다 큰 지점이 좀 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야. 알았어요? 자. 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 여기 요 지점이 그 1,4가 맞고요. 물론 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이게 1,4겠거니 하고 푼 놈이 대부분이긴 할 텐데. 자, 그리고 이거는 기울기가 1인 어떤 그런 직선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런 상태다 이거야. 이게 이제 fx야. 아, 그런데 이제 알파는 바로 나와. 자, 1,4를 지나야 하니까 1, 4 넣어봐봐. 아, 그러면 이제 알파가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3 나와야 되겠죠? x 더하기 3 이렇게 좀 나온단 말이야. 그래야 1,4를 지날 수 있어. 알파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알파가 -3. 그죠? 이 직선이 -3,0 지나가겠지? 그래서 알파 벌써 다 나온 거야. 그 베타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일단 좀 계산적으로 푸는 것은 선생님이 해설지에 넣어놨고요. 해설지랑 다른 방식으로 이걸 계산을 해낼게. 그래서 좀 계산적인 풀이는 그거 보시고 좀 다른 풀이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극수하고 극대하고 근이 있으면 여기 2대1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지? 2대1. 뭐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기울기가 0일 필요는 없고 평행하기만 하면 돼.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만나는 점들이 2대1이 된다 이거야. 참고로 2가 될 때가 언제냐? 2가 될 때가 바로 이제 극대하고 극소 사이인 거야. 접점 길이가 2야. 오케이? 자, 이렇게 두시고. 그 요 2를 반쪽으로 쪼개는 요 지점이 3참수의 대칭점이야. 모든 3참수는 점대칭입니다.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기울기 0뿐만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도 그래. 근데 다만 중요한 건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 0으로 평행한 건 기울기가 뭐 플러스로 적당히 평행하건 간에. 그럼 요 접점 길이가 비율이 2라고. 여기가 두 칸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요 한 점이 1인 거라고. 여기도 2대1 비례관계가 성립해. 그죠? 그리고 요 2를 반으로 쪼개는 요 지점이 바로 대칭점인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딱 또 다른 접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인 거지? 그죠? 2대1.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여기서 봐봐. 요 2를 반으로 쪼개는 요 지점이 뭐라고? 대칭점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요렇게 요렇게 접선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가 되는데, 자, 여기가 요 2를 반으로 쪼개는 게 뭐라고? 그 대칭점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게 잘 안 되면 그 계산적으로 하면 돼요. 써놨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 1,4야. 그럼 봐봐. 요거 하얀 거 두 칸이 노란 거 한 칸이잖아. 그럼 요거 두 칸. 두 칸 이러니까. 자, 여기가 1이었어요. 1,4로서 1이었어. 그럼 하얀 거 세 칸? 여기도 하얀 거 세 칸이야? 하얀 거 세 칸이 4네요. 하얀 거 세 칸이 4니까 여기 얼마? 여기 5. 자, 따라서 이때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5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에서가 k인데 f1이 4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4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4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와. 그럼 fx씩 다 나왔지? 그래서 문제에서 f0을 구하라고 했던가요? 네, f0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 16분의 45가 나올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통범위 4점 문제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은 또 선생님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일단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문제 풀이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해낼 수 있었는가 한 문제 한 문제 곱씹으면서 다시 풀어봐봐. 나 기출문제 풀었는데 이미 다 외워서 이제 더 이상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20번 봤어. 봤어? 그러고 나 수능 봤어. 볼 수 있어.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생각의 흐름. 오케이? 필연성. 그런 걸로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 다시 복습하시고.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 후기를 써야죠. 그죠? 사람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의 예지라고 들어봤니?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란다. 그죠? 사람이 인의 예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후기를 올려주면 선생님이 너무 뿌듯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갑시다. 화이팅!